자, 일단 요약문이니까 요약문을 먼저 읽는 거야. When choosing a new house, 그래서 새 집을 고를 때, the blank compared to your previous one. 너의 예전 집에 비교해서 compared to 그러면 무엇과 비교되는 이걸 말하는 거거든. 너의 예전의 집과 비교되는 무엇이 A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럼 A 자리에 사이즈 크기가 나오고 로케이션 위치가 나오고 그리고 컴포트 안락 편안함이 나오는 거지. 컴포터블이 안락한이잖아. 편안함. 그렇지? 그것이 might be a decisive factor, 결정짓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But 하지만 when living in the new house, 그새 집에 살때 unpleasant, 이거 불쾌한 거지. pleasant가 유쾌하니고 pleasant의 반대, 아까 usual의 반대도 unusual한 것처럼 un이 붙어서 반의어를 만드는 그러한 접두사로 쓰이는 거네. 불쾌한 외적인 external, 그렇지? 불쾌한 외적인 무엇이 sounds, 요거는 소리, views, 요거는 풍경, 그리고 smells, 냄새, 요세 가지 중에 하나인 거야. 그래서 불쾌한 외적인 무엇이 will likely affect, 영향을 끼칠 것 같다. You more greatly, 너에게 더 많이 영향을 끼칠 것 같다. 이런 얘기잖아. 자, 그러면 본문을 가볼게. Consider, 생각해봐라. Deciding,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whether or not, 뭐뭐 할지 말아야 할지. You should buy the house. 네가 그 집을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You just looked at. 네가 막 지금 봤던. 그럼 this choice, 이 선택은 involves 수반한다. A joint evaluation, 그지, 공동의 평가인데, of your current house, 너의 현재의 집과 against the new one, 그새 집에 대비해서, 즉새 집과 비교해서, 그지, 현재의 집과의 공동 평가를 수반한다. 근데 the new one is bigger 나오네. bigger 더큰 사이즈잖아. 크기가. 그래서 so 그래서 you go for it. 너는 그것을 선택한다. But 하지만 its bigness 한번더 나오지. 사이즈. 그것의 커다란 것은 relative to your current house 너의 현재의 집에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더 커다란 것은 will soon not matter. 이제 곧 중요하지 않게 될 것이다. That much 그렇게 많이 once you move in, 네가 일단 이사 들어오면 여기 곧바로 나오네. The size of any house, 그 어떤 집의 크기도 is constant, 그지, 변함이 없고 and not especially 특별히 interesting, 흥미롭지가 않다. From an attention point of view, 그지, 어떤 관심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처음에만 좀 흥미가 있을 뿐. 그래서 in your experience, 너의 경험에서 of the new house, 그새 집에 대한 너의 경험에서 You are much more likely to be affected. 너는 훨씬 더 영향받을 가능성이 있다. By the noise 나오는 noise 소음 outside at night 바깥에 밤에서 나는 소음에 의해서. So stimulus 그러면 stimulus는 자극이에요. 자극. 자극 자극이 아니라 자극 자극적이다 할때 어떤 자극이냐면 that will continue 계속해서 grab your attention 너의 관심을 끌. On a regular basis, 규칙적으로. So you will quickly adapt to, 너는 재빨리 적응할 것이다. The space for the boxes. 이삿짐 상자를 위한 그 공간에는. But, 하지만, not to the noise of the boxes. 여우들의 소음, 즉, 여우들의 울음소리에는 적응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집 크기가 결정하는 요인이 되지만, 나중에는 주변의 소리, 외적인 불쾌한 소리가 더 영향을 끼친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됐던 겁니다. 오케이, 잠깐 브레이크 가주세요. 잠깐 브레이크 갖고 실전 어법, 이제 업그레이드된 실전 어법 풀 거예요.